안녕하세요. 아줌마, 저 뭐 좀 물어보려고 해요. 덕동 골짜기가 일로 갑니까? 한 얼마나 가야 돼요? 저 목에 들어갖고 한참 올라가야 돼. 아, 차로도 한참 가야 되는구나. 한참 더 올라가야 돼. 길이 좀 좁네요. 풀들이, 와, 길 가로에 다 집 나와가지고. 아따, 이거 돌담 높게 쌓아놨네. 아따, 집 이쁘게 잘 지나십니다. 여 보니까 집을 계속 지금 수리 중인 것 같네요. 아따, 물 맑다. 물 시원하지? 물 소리만 들어도 좋다. 예, 이 마을 앞으로 이래 물이 이래 철철철 흐르네요. 물이 너무 맑다. 이거 뭐 그냥 마셔도 산 꼭대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이라 가지고 바로 이래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물 정말 다네요. 맛있어요. 아우, 너무 시원하다. 아니 근데 이 마을에 오니까 진짜 전봇대가 없네요. 전기 없는 마을입니다. 여기가 인터넷도 지금 안 터져요. 인터넷도 안 되고. 가구 수가 진짜 단출하네요. 지금 제가 언뜻 봐도 한 네 가구, 한 다섯 가구 그렇게 저 사는 마을 같습니다. 마을이 너무 조용하다. 아, 이거 담벼락은 전부 돌담으로 다 쌓아놨구나. 예, 보니까 지붕에 저 태양열 그 지벨판 있잖아요. 그걸 저 다 얹어놨네. 그걸로 이제 대신 저 전기 대용으로 그렇게 저 쓰는 것 같습니다. 마을이 너무 청정지역인 것 같다. 아, 이 집도 참 나무로 이렇게 참 아담하게 잘 지어놨다. 토담집이네, 토담집. 아, 진짜 집이 이쁘다. 마을 앞으로 이렇게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니까 너무 저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전부 저 밤나무인가? 밤나무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저 밤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물 진짜 깨끗한 물 흐른다. 근데 이게 전기 대신 태양열로 쓰기는 쓰는데 이게 태양열 갖고는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할 건데 그래도 참 마을이 너무 그 이뻐 보입니다. 전기가 없어가 그런지 그 청정지역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일로는 이제 집이 없는 모양이네.
이 마을에서 보니까 앞에 이 집이 신식 건물, 현대식 건물로 제일 저 잘 지어놓은 것 같네요. 다 어디 볼 보러 가셨는지 아니면 주말에 한 번씩 오시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 있어 그런가 마을 경관 참 좋아 보입니다. 이건 뭐 떨어졌노? 이거 호두 맞죠? 호두 그죠? 냄새 맡아가 모르겠. 이거 호두 같은데 그죠? 이거 호두나무도 있구나. 확실히 공기가 이게 산 주위에 이렇게 마을이 있으니까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집 정말 이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 집이 그러면 아줌마 이게 몇 년 됐다고요? 이거는 한 근 한 100년 좀 되죠. 제가 들어온지가 34년 됐으니까. 그러면은 아줌마 이 들어올 당시에 그럼 집을 두 채 다 사셔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네. 아줌마 부자네. 이거 좀 간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거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이게 존경스러운 게 옛날 분이 예예. 쌀이떼 있잖아요. 쌀이떼. 예예. 쌀이꽃 쌀이떼. 예. 쌀이 대문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예예. 쌀이 나무가 아 건지라고 그래가지고 쌀이떼를 이렇게 이래서 얼기얼기 매가지고 세워가지고 안팎으로 그래 만들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저 원시적인 그냥 뭐 옛날 어르신들 손재주 하나 가지고 만드는 집인데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맞아 옛날 냄새가요. 예 그, 맛있습니다. 무슨 냄새를 캐되겠노? 나무 냄새도 있고 흙 냄새도 있고 자연 그 황토 예, 나무하고 예. 섞여가지고 그 냄새가 좋은 게 라카요. 들어가 보면 막 사람 마약 되는 것처럼 이상해 그죠? 마약 먹는 것처럼 막 희한해. 아니 근데 아줌마 마당 또 진짜 잘 가꾸어 놨네. 아 나 이거 갖고 내가 씨 내가 오늘 표면에서 내가 어우님만 얼굴에 먹이 다 뜯기고 아 이러면 아니 근데 저 전기도 없고 태양광도 설치 안 하고 살기가 자연줄인데 예. 사람들이 이게 전기줄인 줄 알고 이거 전기 들어온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막 그거는 전기 들어든가 말든가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게고 그 뭐 알 필요도 없는 게고 그냥 빨래줄로 쓰는 건데 이게 제일 단단하거든. 안 썩어요. 맞아. 줄이 이 까만 줄이 안 썩거든. 근데 35년 동안 전기 없이 사니까 안 불편해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다고요. 지금도 아. 여기 들어 올라오면 지금도 저거 이 올라오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좀 들어온 이유가 뭐 아 여기는 전기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네.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 집은 내가 보니까 예. 앞이 절실하신 풀이 풀한데 저게 근데 풀인데 아니 아줌마 저 밑에 저 야생화 저 있는 거 아줌마 다 심으신 거라요? 예. 저기 루드비키한테 제가 적어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전 저 꽃밭 정원이네. 아, 이게 지금 풀하고 섞여가지고. 예예. 이게 지금 집에 올라올 길인데 제가 풀이 많아가지고 지금 일을 한다고 지금 아, 저 물소리 나네 저 밑에. 예, 예. 아줌마 저 밑에 잠깐 좀 보고 올게요. 와, 우리 저 자연인. 여자분이 진짜 대단하시네. 야생화를 이게 지금 많이 심어놨네요. 이게 이래 나오는 이 보기가 진짜 좋습니다. 이 자풀들이 좀 많이 자라서 그런데 이 앞으로가 이제 계곡이 또 흐르네요. 아,
이게 정상에서 바르는 흐르는 물이 되니까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여기가 해발 900고지랍니다. 해발 900고지. 이 곳곳에 지금 야생화를 다 심어놨네. 수만 평의 산중 정원이네, 그죠?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풀하고 야생화가 막 섞여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나 알아도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이뻐요. 예, 예. 이래 석기가 있으니까. 미술하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예, 예. 미술하시는 분들 말씀하시고 그. 정리정돈된 것보다는 적당하게 정리되면 그러니까 그 섞인 어린 이 색 좋아 있잖아요. 예예. 예. 이게 어려도 이쁜 것 같아. 더 이쁘네. 사실이 더 잘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망치하고 색깔이 제가 아까 찍어보니까 예. 너무 이쁘다. 잘 어울리거든요 사실. 요새 이런 의자 이제 보기 힘들잖아요. 거의 없죠. 예예. 아이고 이 단지하고도 이래 다 이래 또 근데 사진을 찍으면 꾸며놔놓고 사실 지금 굉장히 이쁘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 위에 그 꽃나물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저거 그냥 바람이 지가 날라와가지고 저렇게. 아, 지 혼자서 그냥 난 거예요? 아, 내가 저런 거 심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 혼자 날라와 저렇게 번지는데 진짜 예뻐요. 아, 그 자리가 그 의자 있는 자리 참 예뻐요. 진짜로. 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뭐 예, 예. 오셔서 쉬고 싶으면 그냥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주. 예, 이런 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향이 이쪽이라 가지고. 예. 예, 아줌마 저 건강하시고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아, 아니 아줌마 만다고 얘기들이 내까지 기분이 너무 좋네. 예,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혹시 전화 받으면. 예, 문자 예, 문자. 있는 거니까 문자 넣으시면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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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 마을 주민에 그 물어보니까 옛날에 여기 스님이 그 공부를 여기서 톡을 파가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전에 들었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 돌탑 위에 쌓아놨는 거 보니까. 아, 집은 참 소담스럽게 지나십니다. 스님이 공부하던 그 터라 가지고 암만 해도 좀 아담하고 그렇네요. 진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정말로 여는 뭐 태양광도 없고 글자 그대로 자연인 생활입니다.